오늘은 땅비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비사리는 콩과 식물로 땅에 붙어 자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산두근과 고두근 황결이라는 약명을 씁니다. 서식지는 야산 상기슭이나 방근을 나무 밑에서 자라고, 사람이 자주 다니는 산길과 등산로에 비교적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핏 아카시아나 쌀이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 처음 보면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큰 특징은 키 높이가 1m 정도까지 자라고, 줄기는 가늘면서 땅 위를 덮듯이 작은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잎은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5월에 연보라색의 꽃이 아름답게 피고 관상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뿌리를 캐내면 길이가 일정하지 않으나 30에서 50cm이고 질은 몹시 단단하여 꺾기 어려운 편입니다. 맛은 콩비린 냄새가 나면서 몹시 쓴 편이고 성질은 차가운 편입니다. 약용 부위는 뿌리줄기와 뿌리를 주된 약재로 쓰고 때론 잎과 꽃을 그늘에 말려서 차로 다리기도 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마트린과 퀘르세틴 몇 종의 독성을 지닌 알카로이드계 유독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 계통의 화합물인 제니스테인도 들어있어 갱년기 및 폐경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제가 됩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땅비사리 탕제는 심장에 대해서 수축력을 증강시키고 면역력 항진 개선과 백혈구 상승작용, 항암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균 및 살충효과로 내성균주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체 임상시험에서는 폐혈을 해소시키고 천식이 있을 때 유효성이 있었으며 병독성 간염과 만성기관지염 및 편도선염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에서 열과 염증을 삭히는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세균성 감염 증상을 잘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폐렴과 폐결핵에 기여한 약재로 쓰이며 이때 기관지 및 폐질환에는 땅비사리 뿌리와 인동초 각 5-7g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2-30분간 끓여서 하루 2-3회씩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동의대학교 특허 논문 보고에는 후두암과 폐암세포주를 연구한 결과에서 땅비사리 뿌리에서 암세포에 대해 성장을 저해시켰습니다. 또한 인체 전사효소와 단백질 발현을 다소 감소시켰으며 세포 성장을 억제 및 사멸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두근은 인체 폐암 세포 성장의 생성 억제에 관련이 있음을 높게 시사하여 폐암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폐암과 후두암에는 뿌리를 주기적으로 달여 먹으면 개선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때 뿌리 10g의 감초 두 조각을 첨가하여 물 700ml를 넣고 반량이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식사 후 30분에 복용하면 되고 그 밖에 다른 악성 종양의 사멸을 위해 함께 쓰기도 합니다. 다음 땅비사리 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으로 다양한 진통효과가 나타났고 마취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면장애로 오는 불면증을 해소시키고 아픈 통증을 완화시켜 신경통과 관절통, 허리통 등의 뿌리를 처방제로 씁니다. 불면증과 통증 치료에는 땅비사리와 사위질방을 각 7g의 대추 한 줌을 넣고 물에 달여서 하루 두세 잔씩 먹으면 통증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항비만 천연물 소재 탐구의 기초자료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으며 각종 피부병에는 건조한 줄기와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그 물로 씻어주면 곧잘 낫게 됩니다. 땅비사리에는 옥시마트린이라는 알카로이드 독성이 작용하여 과다 사용하면 구토와 현기증, 복통 등의 증세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질이 매우 차갑기 때문에 맥박이 약하거나 냉증이 심한 사람, 저혈압과 빈혈이 있으신 분은 사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